민서야, 뭐 먹고 싶은 거 없어? 치킨. 저녁에 치킨? 그러면 아빠 치킨 해줄게. 치킨 사. 아빠 해줄게. 아, 뭔가 살짝 불안해요. 치킨 말고 치킨 사. 그럼 달 줄게. 아빠가 해도 주고, 달도 주고, 별도 줄 건데. 아, 그러니까요. 이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은 막내를 위해 아빠는 대번의 이 생각, 세척 작업에 돌입했는데요. 진짜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는 거지. 제 살림의 기본 규칙이 그거예요. 해줄 수 있는 만큼만 해주자. 힘들게는 하지 말자. 현아, 아빠 치킨 해줄게. 육남매를 위한 아빠 길수 씨의 치킨 요리. 과연 아이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? 아궁이의 장작불까지 피우고 나면 치킨 요리를 위한 모든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. 자, 그런데 어머나, 끓는 물에 생닭을 넣더니 대추와 마늘, 심지어 인삼까지. 자, 그리고 활용 점점. 오가피 한 봉다리를 딱. 오가피까지. 아이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. 아, 그러니까요.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치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음식이 당신은? 이거 아닌데, 이거 아닌데. 아, 그러니까요. 야, 치킨은 원래 엄마 월급날만 먹는 거잖아. 아, 자, 그리고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아이들. 자, 과연 치킨이 아닌 닭백숙도 맛있게 먹어줄까요? 또 찢어지네. 아, 저는 좋은데 아이들은. 그러니까요. 자, 드디어 완성된 닭백숙. 자, 이제 치킨을 기다리는 육남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 임박했습니다. 반응이 어떨까요? 아, 그러니까요. 일단 기름 냄새가 안 나거든요, 아이들도 지금. 얘들아, 치킨 먹자. 아, 이제는 좀 솔직해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. 닭백숙을 끝까지 치킨으로 위장하는 아빠. 자, 과연 닭백숙을 본 5대 진서의 반응은요? 아니잖아. 아, 실망감. 이게 거기나 치킨이지? 백숙이잖아. 아니, 어쨌든. 아니, 치킨이라며. 영어로 치킨이래요, 닭은. 맞긴 맞죠? 예, 맞긴 맞아요. 아. 그냥 치킨은 튀겼고, 이건 안 튀겼잖아. 그래서 안 먹는다고? 그래서 면 안 먹는다고? 김현! 가장 실망이 큰 건 역시 막내 형이에요. 자, 어느새 실망은 분노로 바뀌어버리는데. 치킨은 바삭바삭하잖아. 그렇죠, 바삭바삭해야죠. 근데 이게 치킨이 아니니까? 더 먹고 싶어, 치킨? 야, 누나 치킨 사줄게. 진짜 이게 치킨이야. 왜 물에 담궜냐고. 그러니까요. 차가운 음료수 한 잔으로 화를 추스리는데. 누나가 살짝 다 갈라놨는데. 맛있어. 자, 큰 누나의 설득에 결국 한 입 먹어보는데. 밥을 안 먹거든요. 막상 먹어보니 입맛에는 또 잘 맞나 봅니다. 아, 이 사랑이 듬뿍 담긴 아빠의 특급 별미 요리니까요. 네.